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수질환경 기사 5과목 법규 부분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 자, 우리 지금 보니까 뭔가요? 네, 방지시설 가동할 때 가동 개시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자 벌칙 기준 물어보고 있네요. 네, 요때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는 가동 개시 신고죠. 가동 개시, 그러니까는 시작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네,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여러분이 같이 또 기억을 해야 될게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안 받은 사람은 제일 나빠요. 그래서 7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벌금 징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5년이죠. 그래서 요세 개는 이제 비슷하죠. 뭐 변경 허가라든가 설치라든가 신고라든가 요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같이 묶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몇 번이 정답인가요? 네. 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볼게요. 그리고 기타 수질오염의 기준 틀린 거. 이거 솔직히 못 외웁니다. 기타 수질오염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를 다 외우기는 힘든데, 여기 보니까 일단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숫자 보지 않고도 지금 1번에 보니까 먹는 물 제조시설이래요. 먹는 물 제조시설이라는 거는 뭐 생수라든가 아니면은 정수 처리하는 데기 때문에 이거를 기타 수질오염에 넣지는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기타 수질오염에 들어가는 거뭐 골프장이나 세차장 아니면 폐차장. 뭐 터미널 요거는 다 들어갔는데 1번은 물을 제조하는 거는 기타 수질오염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83번 볼게요. 우리 비전오염 저감시설은 매번 나오는 문제죠. 자연형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자연형 시설에 저인 침식 있으니까 요거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장치형이라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니까 장치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형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저인 침식 중에 저가 있네요. 그래서 4번이 자연형이고 나머지는 네, 장치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